강한테 저 놀리서 뭐 그걸 오잖아요. 애가 슥슥 놀래. 있을 수가 없어요. 오픈된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출근길에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이 주차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돌이켜 와서 네. 여기서 이거는 숨어져 있길래 이거 봤다 이 말이요. 아, 여기요? 네, 요 차가 여기니까 요 사이에. 주민이 119에 신고를 하고 곧장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을 딱 봤을 때 칼이 보이니까 이거는 사고겠구나. 범행은 이날 새벽 4시 50분경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CCTV 보면은 이 여자분이 먼저 걸어가고 그다음에 남자가 바로 곧바로 뒤로 걸어 천천히 걸어가다가 차에서 불빛이 번쩍합니다. 그때부터 얘가 뛰어갑니다. 딸들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추적하는 사람이 보여드렸더니 자기 아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피해자를 특정하고 쫓기 시작한 겁니다. 이혼 당시에도 내가 너희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 기다려라. 근데 그 큰 선물이 이 범행이었던 것 같아요. 부검 결과 이 씨는 복부는 물론 머리와 목, 어깨까지 심각한 자창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뭐 화가 나서 여러 번 찌르더라도 보통은 치명상의 한 곳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머리, 얼굴, 그다음에 목, 복부 여러 부위를 너무 많이 찔렀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거는 살해 의지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두 달 전부터 이게 위치 추적기를 달아놨다고 얘기했거든요. 차가 바퀴가 구르면은 GPS가 그때부터 움직이거든요. 피해자가 어디 다니는 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 한 50분에 집에서 나와서 부천에 있는 수영장 간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전에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가로등 불빛에 번쩍하고 반사된 그것은 바로 길이 30cm의 횟칼. 친구들 모이잖아요. 우리 신랑이 와요. 와갖고 완전 우리 친구를 완전히 잊어준 거예요. 막 친구라고 막 이런 거 가고 있었었어요. 그런데 원희 씨의 표정은 그럴 때마다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고 합니다. 지인들 만나는 자리에서 늘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지만 집에서는 전혀 아니었죠. 자기랑 좀 의견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손이 먼저 올라왔고 제주에서 올라오던 날, 김 씨가 예고 없이 김포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아내 마중을 나왔다며 일행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전했던 그는 남자 주먹으로 얼굴만 집중적으로 죽으라고 때렸대요. 죽으라고. 맞아서 죽는 게 이런 거고 어느 순간 체념을 하고 이렇게 탁 해가고 이렇게 의식을 잃었다더라고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계속 맞았다 그런 것 같아요. 7시 정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와서 좋은 거 좀 보라고. 최영, 응? 막 뭐라고 하는 게 뭐. 그래서 제가 여동생네 집으로 가셨는데. 얼굴이 풍선처럼 부어 있었고 양쪽 눈은 보랏빛으로 멍들어 있었습니다. 맞기 전 사진과 비교해 보면은 폭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 어떤 처벌 같은 걸 받으셨어요? 안 받았다니까요. 그냥 우리 친구만 격리돼가고 여성보호센터 가고 이랬었어요. 사실 얼굴이 그 정도로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맞은 거죠? 엄청나게. 나 우리는 구속될 줄 알았어요. 동생 때문에 일을 이렇게 되지 않았냐? 라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어요.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던 거예요? 뭐 불필요한 말을 한 거예요. 뭐 바람 피웠다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공식 인터뷰를 거부한 관할 경찰서는 당시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긴 했으나 구속 요건이 되지 않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내 엄마한테 그랬어요. 혹시 남자 있으면 정리해라. 저는 이제 제가 갑자기 뭐 어떤 뭐가 좋아도 저는 감당할 거예요. 감당할 거고 저 무조건 부자 폭탄할 거예요. 그래. 아내를 내놓으라며 수차례 자살 소동까지 벌이는 바람에 원희 씨는 개명까지 하고 도망 다녔다고 합니다. 살던 원룸 바로 앞에 1층에서 이렇게 나가는 문 앞 바로 앞에서 마주쳤어요. 자동문 앞에? 네네. 자동문 바로 앞에서 이렇게 부동산 계약도 친구 명의를 빌려 했던 집. 그런데 그 집 앞에 전남편 김 씨가 나타난 겁니다.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왜 범행 저지르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한테 죄송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판박이 사건 거의 비슷하게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조치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한 발 늦은 게 될 수도 있고 늦으면 이제 저희 딸과 같이 죽음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피해자가 결국은 또 나타난 거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정말. 뷰티샵을 운영하고 남편의 화장품 사업까지 도우며 성공한 사업가 부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할 때도 뭐 우리 와이프의 기쁘죠. 와이프 때문에 어린이날 성공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보니까 뭐 남편 되게 부러워요. 되게 자상해요.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았었고 소망의 대상이었죠. 주변 사람들한테. 결혼 이듬해 예쁜 딸아이까지 낳고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남성이 이혼 소송을 벌이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부검 결과 20곳이 넘는 자창과 배인 흔적 등이 발견됐고 뼈와 장기까지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얘기는 옷을 다 벗겨놓고 때렸대요. 아무것도 못 입은 상태로 6시간 동안 집에서 맞고 다 맞고 나서 자기한테 와서 한다는 얘기가 너는 나로 소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강제로 먹게 하고 남편 조 씨는 아내를 폭행한 후에는 그녀를 성폭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되게 집착이 병처럼 느껴졌어요. 남자랑 연락하는 핸드폰 다 페이스북 봐서 남자가 댓글 달았는데 누구냐 그 남자한테 연락하기도 하고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못 들어가겠다고 너무 무섭다고 자기 또 들어가면 분명히 또 맞을 거라고 그래서 그날 저랑 같이 도망을 갔었죠. 강 씨가 집을 나간 후 남편 조 씨의 이상 행동이 계속됩니다. 강 씨의 SNS에 아내를 음해하고 그녀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며 거짓 글을 쓴 겁니다. 가자마자 제 집 내에서 뭐 원하지 않는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던 것 같고 그래서 가해자가 이 피해자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약간은 뭐 임신을 자꾸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서. 사건 수사 담당 이제 여청 팀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가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자가 당신을 이렇게 강간 혐의로 고소했는데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가해자가 뭐 황당해하는 거죠. 아내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며 전날 합의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조 씨에게 경찰관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조 씨 억울한 거 제가 풀어드릴게요. 무슨 소린지 알죠? 만약에 문자나 뭐 이런 거 하실 거면 정상적인 언어로 하세요. 나중에 그쪽에서 상대방이 나 이렇게 협박했다고 그러면 내가 보낸 거 맞지만 나 이거 협박 아니다 하면서 자료 딱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날 저녁 흉기를 품고 찾아온 남편에게 그녀는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이분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미 남편한테 몇 번이나 그분은 약간 흥분은 하셨지만 그게 이제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면 너도 그냥 그것도 증거로 해라.
보통 보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이제 그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죽음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발생하는 우발적 살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스토킹의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하죠, 사실은.